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의 배부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요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제가 참 불경스러운 말을 썼어요.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 표현이 도리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책을 읽으니까, 그냥 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니까, 아, 그 사람들 그랬는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전략을 짜고 무기를 증강하고 미국에서 무기를 투입하고 뭐 사람들 이렇게 부탁하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공격해도 될까 말까 한데 뭐 하루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 돌아. 그러면 소리 질러. 그러면 무너질 거야.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 쟤 미쳤냐? 쟤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 쟤네들 왜 저런다냐? 여러분,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그렇게 해서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도 그렇게 살수 있겠냐? 너희도 그렇게 살수 있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사람들을 보면, 논리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면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은요, 참 얘기하기가 쉬워요. 왜?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의 악어가 꽉꽉 맞아서, 참 얘기하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때때로 하나님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내 논리와 다른 논리로 얘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보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 논리에 안 맞는 것이죠.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시냐? 아, 이게 참 엉뚱하시네. 이러면 나 바보 되는데, 이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나 미친 사람 취급받는데,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을 거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확실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 없어. 그냥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그냥 믿을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드리고 싶은 약속은 하나님 여섯 바퀴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면 저도 돌 거예요. 일곱째 되는 날에 일곱 바퀴 돌라면 또돌 거예요.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겪는 줄 하고, 모자라는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그럴 때에도 그건 무릅쓰고 나는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또 아이성도 우리가 배우는데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만만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다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쉽게 올라갔다가 참패한 아이성, 아간을 처벌함으로 일벌백계로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엄히 다 해결하신 후에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아이성을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왜 공부하나요? 우리 날기새는 왜 하나요? 옛날 얘기 들으시려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이거는 옛날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천 년 전에 옛날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야기를 읽으면 이건 동화일 수도 있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뭐 만화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해. 여리고성 정복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엉뚱하게 보이셔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사람들 눈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정복해. 아이성 작은 것 하나라도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살면 정복할 수 있어. 이것을 배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그 열매를 얻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야 우리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 보람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살면 아이성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성공하는 삶 살게 되리라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성 그 얘기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방성기 목사님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시는데 이분이 서울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신학하기 전에 대전 무슨 연구단지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게 시내 전화하고 그 시외 전화가 달라서 그때 뭐 DDD라 그랬잖아요. 그 요금이 비쌌죠. 그 연구소 전화로 연구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를 많이 쓰니까 그때는 다이얼식인데 그 회사들이 대개 그랬죠. 거기다 조그만 자물쇠를 잠가서 다이얼을 못 돌리게. 근데 이 머리 좋은 연구원들이 그 이렇게 딱 그 전화기 내려놓는 그 후크라 그러나 그거 단추 같은 걸 누르면 그게 몇 번 어떤 식으로 누르면 몇 번이 되고 어떻게 누르면 몇 번이 되고 하는 거를 찾아내서 다이얼이 잠겨 있는데도 그 후크를 누르는 것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도 그거 배워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당신 어디서 전화해? 연구실. 연구실에서 그 회사 전화 못 쓴다는데 이렇게 해서 했어.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작지만 불법이잖아. 그때 박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게 다 그렇게 해. 그러고서 그 이제 제가 우리 코스타 가서 유학생들에게 설교하는 때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이렇게 무심했다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우리는 짓지 않아서 제가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할례라고 성결이라고 거룩함이라고 그래서 작은 성에도 무너지지 않고 큰 성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삶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다 해도 되는데 남들 다 하는데 굳이 거마다 하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 기쁨 그것도 있답니다.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5장 오늘 골랐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 자주 부르는 찬송 같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여리고성에서 그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너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큰일이 있을 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랬저야 되는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너 가질 수 있겠니? 하는 질문이신데 거기에 예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오늘 아간의 은과 금에 대해서 요즘 계속 반복해서 거룩과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다짐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 하며 범죄했던 것들이 작은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회개합니다. 성별된 삶, 할례받은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아간의 은과 금을 멀리해서 하나님과 밀착하는 삶 살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 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